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의 관심 키워드 중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는 거제. 철도, 공항, 광역, 고속도로, 내륙으로 이어지는 검색어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제의 경제 지표를 바꿀 수 있는 교통망입니다. 최근 거제는 부산, 울산,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포함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철도망에서 광역 철도망이 되는 것에 따른 유불리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는 국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 통영 고성군이 거제 통영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건의도 진행하고 있어 거제 교통망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역시 지역인 통영입니다. 바로 야간 관광 특화 도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때문에 연간 검색어도 영화 상영, 영화제, 개최, 개막식, 레드로 이어집니다. 통영은 지난해 대한민국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이자 지난 11일에는 2023년 세계 축제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통영만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1회 통영영화제와 첫 정기적인 야간축제를 선보이면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계절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득한 글로벌 야간축제도시로 성장하겠다는 통영의 각오가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도 지역인 거창입니다. 연간 검색어는 구치소 개청. 착공 8년 만에 문을 연 거창구치소 소식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추진 이후 주민 갈등을 겪다 2015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 1월 완공됐습니다. 최대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는 음주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